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 해외 전지 훈련에 윤성민, 정성훈 선수가 전격 합류합니다. 기아 타이거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5주 동안 열리는 해외 전지 훈련에 어깨 부상에서 회복 중인 윤성민 선수와 15년 만에 고향팀으로 돌아온 정성훈 등 모두 선수 4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지 훈련에서 기아 선수는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2주간 체력과 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2월 중순부터는 국내외 프로팀들과 모두 12차례의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.